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인터페이스를 네.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미니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정말 작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타 전용이기는 한데 네네. 여기 있는 이 조그. 조그. 네, 저희는 그냥 뭐 편하게 족족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네, 조그라는 네. 인터페이스입니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노브 위에 두 개 있고요. 버튼 하나 있고 네네. 양쪽으로 이제 잭 꽂는 곳들이 있는 정말 그 미니 페달보드만한 딱 그 사이즈의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 기타 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 2021년 TEC 어워즈에서 노미네이트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네. TEC 어워즈라는 게 테크니컬 엑설런스 앤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네. 네, 뭐 이것저것 전자제품, 뭐 네. 악기, 뭐 스마트폰 관련 뭐 이런 것들의 그 기술상 같은 거 주는 네, 그런 어워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핫톤이죠. 핫톤 네. 네, 회사가 핫원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고요. 네. 호톤이라고도 읽을 수도 있겠고 네, 핫톤입니다. 핫톤 네. 139,000원. 네, 굉장히 5개월 하면 한 달에 27,800원. 굉장히 저렴한 됩니다. 가격입니다. 네.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가격.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기타리스트 앤 베이시스트를 위한 초소형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페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다양한 인아웃 연결자, 고음질 기타 베이스 레코딩 이렇게 외관을 뭐 따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너무 작은 사이즈지만 지금 당장 보고 올게요. 조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뭐 회로도처럼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반사하네요. 아까 못 봤는데. 이쁘고요. 그렇습니다. 뭐 게인 아웃풋이고요. 여기 XLR 아웃풋.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쪽으로만 나가면 모노, 이쪽으로 나가면 네. 스테레오 아웃이고요. LR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드라이 사운드 모니터 네. 할 수 있는 끝이에요. 뭐 여기 억스인 헤드폰 USB 파워 요 정도입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그... 그냥 페달 보드. 너무 귀엽다. 그렇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는 건 똑같죠. 네. 네, 이렇게 고음질 플랫폼이네요. 네. 여기에 24비트 ADDA 컨버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48비트 샘플레이트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맥과 PC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 조그만한 게 이제 DSP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뭐야? 프로페셔널 오디오 사운드 같은 미니 페달 사이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들고 다니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시든 간에 내가 원하는 앰프 사운드로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라이브를 하시든 뭐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연출을 하라 이건데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로 라이브와 레코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지는 그렇죠. 이따 저희가 들어봐야 사운드 들어봐야 텐데. 되겠죠. 네. 여기 또 게인 12dB까지 게인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아웃풋 레벨 조정 가능하고요. 풋 스위치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이 되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VST 같은 것들을 그 스톤박스 가상악기로 네. 할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 신호를 모니터할 수 있으면 편하죠. 자, XLR 아웃 밸런스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있습니다. 아웃은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면은 모노가 되고요. 레프트 아웃, 네, 레프트가 모노가 되고 오른쪽까지 나가면 스테레오 아웃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인풋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와 네, 폰 요거 헤드폰 연결 단자, 그 다음에 파워 그리고 옥스인까지 다양하게 있을 건 다 있네요. 네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세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 우리가 사용하게 될 V스톰프입니다. V스톰프 이거 저희가 미리 설치를 다 해놨고요. 자, 조그 특징.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아까 우리 짧게 전에 족족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네. 네, 조그 특징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얘기한 거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게 220g, 크기 10cm, 5.8cm, 4.7cm, 네. 진짜 작죠. 네, 네 뭐 갑니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연결을 저희가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사운드부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화면이 지금 조그에서 이제 그 제공하는 DSP 저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모양입니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냥 끄면 이 사운드란 말이야? 그죠. 네. 이게 그냥 다이렉트 그 모니터. 우리 그 저기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기타 저기 오디오에 그죠 그죠 전축 같은 데 꽂아버리면 막 이런. 와, 사운드 괜찮다. 좋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사실 왜 이래? 왜 안 나?
네. 아, 중간에 데모 모드라고? 아, 아, 데모 네. 모드라서 중간에 여러분들 끊는 거야? 이게 지금 중간에 끊기는 게 데모 모드라고 데모라서. 약간 몇초 사이로 소리가 끊나 봐요. 그래서 아우, 여러분들 야박하다. 좀 들어보게 아우, 해주지. 진짜. 제공해 주는 이거 거좀좀몇개 어차피 들려주지도 들려줄 않으면서 수가 좀 없을 거면서 지금. 계속 듣게 해주지. 그걸 끊어 중간에 네, 야박하네. 일단은 어쩐지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거 데모 했더니만은. 모드라서 관시하는 거였구나. 네, 어쨌든 이거 봐. 이렇게 야, 데모 이 모드 이거 크게 좋 이거 야박하네. 야박하다. 근데 소리는 아, 좋다. 그러니까 소리 저희가 이런 거 갖고 소리 좋다는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는 괜찮네요. 네, 다른 거 들어볼게요. 오, 훌륭하네요. 블랙 트윈 약간 지금 생긴 게 트럭처럼 생겼어요. 오, 옥수 같아. 좋네요, 사운드가. 데모 아이고 또 데모 모드라고 또. 아이 아이고 데모 이거 진짜 이거 이 데모 모드 데모 잠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예. 오. 아이고 또 데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데모 모드 편집 좀 해야겠다 중간에. 계속 빨간 거 복수인 거 같죠? 솔로이스트. 오, 근데 소리 좋다. 데모 모드. 데모 모드. 야박 야박. 구입하시세요. 뭐라고? 구입하시세요? 구입하시세요. 여기 뭐 밑에 뭐 이런 것도 좀 키울 수 있어요. 오. 지금 노이즈 좋네요. 게이트도 트래시홀드 올리면. 아, 너무 올렸구나. 너무 올렸죠. 뭐 거의 뭐 필터가 됐네. 아이고. 아, 데모 모드. 역시 유료 프로그램이라 좋긴 좋네요. 49불 원래 99인데 49불 할인. 어. 5만 원 돈? 어, 49불이면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쳐 갖고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19만 원 정도의 가격 투자인 건데 저는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기타 그러니까 치시는 분들. 일단 첫 번째로 크기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들어가는 이 그 디지털 소리로 이 변형해진 컨버터 자체가 꽤 괜찮아 보이네요. 맞아요. 소리도 확장성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타 앰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베이스 앰프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활용하시기에 좋을 거라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지금 소리를 다 들어봤는데요. 뭐 지금 저희가 뭐 대단하게 다 들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뭘 만지지 않고 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것만 들었는데도 일단 첫 번째 앰프부터 그냥 온? 딱 들어봐도 한두 개만 들어봐도 아 이건 퀄리티가 좋구나라는 게 티가 나는 그런 사운드죠. 그래서 확실히 아쉬운 거는 이걸 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론 유료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어떤 뭐 같이 내장도 있고 막 무료로 제공해주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그 중에서 거의 제일 괜찮네요. 맞아요. 이때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좋네요. 네. 수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친구가 아마 생각보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아직 녹음 장비를 잘 갖추지 못한 우리 기타 키드들 한테 사실 저는 이건 좀 추천하고 싶네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다른 인터페이스로서 뭐 활용을 한다기에는 어렵겠지만 내가 그냥 정말 기타리스트를 꿈꾸고 있고 아직 학생이고 뭐 컴퓨터 정도는 있는데 요거 하나 사가지고
5만 원 정도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쨌든 내가 필요한 기타 소리는 만들어서 다, 네, 이제 그쵸. 녹음을 하거나 연습을 할 수 있고 집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게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저기 뭐야 되게 좀 열악한 환경이든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소리 하나 저장해 놓고 페달보드 짜면서도 앞에 두면 이제 제일 마지막 단에 두면 얘가 앰프가 되니까 네. 앰프가 없는 공간이 이렇게 믹서 스피커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합주도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꽤 괜찮은 네, 네, 그렇습니다. 선택인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조그 네. 이거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괜찮아서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TC 어워즈에서 뭐 그 입상 네, 후보에 오를만한 네, 그런 아, 일단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고 네. 단순하고 좋은 조그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은정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고 아직 장비를 하나도 맞추지 못하신 분들 중에 기타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